물 끓여 먹으려고 이게 여주 이게 저 아로니아 열매인가 말린 거고 이런 게무 재배해서 났던 무말랭이 해갖고 한 점씩 해가서 물 끓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넣고 무말랭이도 이렇게 해서 아로니아도 간장 여주를 타 봉다리 조금 남으면 여주 타놔야 되겠다. 여주 타놓고 가져가서 물 끓이는 데 가서 알겠습니다. 지금 문 열어야죠. 여주 더 해주네. 여주 다 그거 다 담은 거 여기 있는 거. 아주 다 담아. 그거 무말랭이 거기다 왜 섞었어? 다 섞어야지. 뭐. 그거는 맨 나중에 하는 거야. 나중에 이러고.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. 불 때는 거. 이제 들깨 털고 남은 거. 불쏘시개로 지금 쓰고 있어요. 엄니가 여주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요.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. 다시. 여주도. 그렇죠. 여주 듬뿍. 어휴, 금방 불이 쑥. 문 열고. 이제 꺼내. 끓을 때 집어넣어야지. 문 닫고 조금 더 팔팔 끓인 다음에 먹을게요. 다시 넣고 조금 더 끓여. 넌 확 닭발이야? 이건 조금 있어. 불이 나오는데 그걸 넣을 땐 금방 또 불이 확 올라와. 자, 끓여 먹겠습니다. 무말랭이 한 두 주먹 더 집어넣고 은은하게 끓입니다. 여주가 지금 둥둥 떠가 있죠. 아로니아도 둥둥 떠 있네요. 지금 무말랭이 집어넣은 거 지금 아직 말른 상태라 덮어놓고 이제 쭉 은은한 물에 끓여서 내일 아침에 이제 다 식은 다음에 건져내고 병에 담아서 먹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